자, 강연회 기자 나온 김에 그 제가 그냥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CES, 이거는 제가 이제 돌발적으로 여쭤보는 건데, CES 때왜그뭐 LG 삼성 간의 그 OLED TV 경쟁이 한번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왜 휘어지는 TV 이게 네. 한번 나왔잖아요. 그러면서 또 이제 삼성의 그 오남성 사장인가요? 네, 그분이 또 이렇게 그 수첩처럼 이렇게 접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조만간 이제 몇년 안에 상용화될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많은 이 투자하시는 분들, 특히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겠느냐, 뭔가 휘어지는 화면,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막 찾고 계신데, 우리 또 게시판에도 이 어떤 분이 승자 독식이라는 분이 강경래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요새 좀그모 전문가들, 케이블 방송의 그 전문가들이 막 잉크테크 이런 거막 이제 막 얘기를 해주나 봐요. 그래서 좀 한번 이 플렉스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련해서 한번 좀 내공 있는 기자분이 좀 얘기를 해달라. 이렇게 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. 그래서 좀 관련해서 우리 저 강현희 기자가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플렉서블 디스플레이. 일단 저는 관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. 관망이다. 관망. 왜냐면 관망. 일단 그 플렉서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LCD는 가능하고 OL 아 불가능하고 OLED는 가능합니다. 일단, 네. 왜냐면 LCD는 뒤에 광원 장치가 붙습니다. 이 맞아. 광원 장치는 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O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광원 장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이 패널 하나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리고 또그 OLED 중에서도 그 플렉서블을 진정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 기판입니다. OLED도 그 유리 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게 유리 유리기판. 기판입니다. 그리고 유리 기판은 아시다시피 그 이렇게 휘는데 한계가 있고요. 플라스틱은 얼마든지 막휠 휘거나 수 구부릴 수 있으니까.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그 CES쇼에 나왔던 그 제품이 그 이렇게 그 휘어지는 그 OLED로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게 이게 글라스입니다. 유리입니다, 유리. 유리기판이구나. 유리를 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플렉서블로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플렉서블 기술이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느냐? 있습니다. 있는데 이게 수율이 너무 낮고 또 가격이 안 맞습니다. 비싸서. 지난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삼성에서 이제 그어 조수인 사장이라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이분이 이제 원래 대표이사 자리로 올라갈 뻔했는데 지난해 말에 낙마했던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실패했고 또 OLED TV 대형화를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있었군요.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과연 상용화가 아무리 삼성이더라도 또 LG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.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관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비싸고 또 수율도 떨어지고. 이번에 CES쇼에서 나왔던 그 플렉서블 OLED TV가 진정한 플렉서블이 아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다. 유리를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데. 살짝 휘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강현우 기자가 볼 하는 때요, 생각입니다. 왜 이렇게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최종 종착역은 왜 3차원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잖아요, 이렇게. 그런 거는 좀 한참 나중의 일이겠네요, 한참 나중에 일입니다. 일단 그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일반 디스플레이로 볼수 있는 이런 그 뭐죠? 화질을 도저히 그 아직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뭐 프로젝터 보면 그러니까, 아시잖아요. 좀 예. 흐릿흐릿하고 흐릿하잖아요, 예. 아직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먼 훗날 일일 것 같습니다. 일단 OLED TV 먼저 상용화된 된 후에 다음에. 좀 후에 일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우리 저 아까 저 게시판에 올려주신 이분 그 승자 독식분이라든가 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도는 뭐 약간 좀그 너무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까요?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난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실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럴까요? 올해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올해도 같습니다. 약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. 알겠습니다. 오, 우리 강연 기자 얘기해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으면 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, 네,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. 과속은 항상 금물이죠. 운전과 더불어 이 과속도 금지해야 됩니다. 금주. 네, 알겠습니다. 네오피델리티, 뭔가 꿈이 연결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탐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.